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갔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아직도 그, 웨인의 매도세는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뭐,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죠? 제가 매물대에서 아마 옆으로 쓸 거다 그랬는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잘 쓰고 있는데 장은 지금 알다시피 대형주장이 아니고 중소형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중형주 보면 전고점 돌파 나가죠. 소형주 중더 세게 나갑니다. 저 중소형주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국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소형주장이다 보니까 급등 상한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1 코스닥은 역시 신고가를 했습니다.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 그렇죠? 중형주, 소형주 다 강하죠. 예, 다 강한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은 뭐 계속 지금 연일 상한가 가는 종목이 계속 나오는 형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될지 또 폼페이오가 오늘 그 대북 대화를 갖다 거듭 촉구하면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북한 쪽에서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 이제 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도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유골함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로 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진단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지금 급격하게 그 뭐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근데 또 하나는 그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오늘은 좀 주춤했죠. 진단 키트 자체적으로 조정받은 것은 뭐 지난번에 정 외교부의 발표에 대해서 사전 FDA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또 말이 많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연하지 마시고요. 이미 수출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면 큰 수익 내는 거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가는 종목들은 지금 수출한 것이 7개의 수출한 국가가 지금 EDGS 같은 경우, EDGC 같은 종목들은 지금 경고를 받았지만 어쨌든 예, 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갖고 있죠. 다른 것은 좀 조정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우선순위에서 지금 미국, 우방국인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 끝까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방문길을 막았던 나라들. 아니, 막지 않은, 마지막까지 막지 않은 나라가 이제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두 나라가 일단 1등, 2등으로 진단 키트를, 예, 보내 수출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인도네시아는 또 남방 정책의 일환으로다가 일단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우리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수출을 제일 먼저 진단 키트를 갖다 한 거고요. 루마니아는 또 4번, 네 번째로다가 지난번에 그 헝가리 우리 배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났을 때 댐을 막아가면서까지 지원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수송기를 동원해서 헝가리의 그 유로 수송기를 동원해서 일단 진단 키트하고 방어복을 갖다가 2만 개와 방어복은 10만 벌 이렇게 해서 예, 수송기로 날라갔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죠?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9,786명, 퇴원자가 5,408명, 그다음에 상당히 확진자에 비해서 퇴원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사망이 163명.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저그마 자그마치 지금 16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3번째 나라로 처지고 있는데요. 처음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엄청난 비난과 전 세계 112개국인가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규제하고 그랬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한테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117개국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상당히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지금 예, 너무 뭐죠? 당분간 끝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그 코로나 수혜주 종목들이 계속 나갔던 것이 뭐냐면 치료제 기파가 나온다는 것이 이제 누구냐면 부광약품이 역시 상한가로 나갔습니다. 주위는 뭐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졌죠. 예, 커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크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그 G20, 29개 문 대통령이 화상회의 하는 거 보고 화상회의 수혜주들, 그것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가비아하고요. 가비아드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수익이 맞는 종목이 또 알서포트가 있죠. 알서포트가 강하게 나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상당히 전문가님 수익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커졌습니다. 수익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화상회의가 종목이 얘하고 링네트 더전 비전까지 있는데 더전 비전은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알서포트가 연 이틀 동안 지금 상한가로다가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도 계속 여러 번또 사줬었는데요. 셀트리온이 7월 달이면 진단 키트 이외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까지 하겠다고 그런 것이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이 셀트리온 오늘도 나갔나요? 셀트리온 예, 얘는 상한가를 못 쳤죠. 그다음에 트리온 제약 얘도 상한가를 못 쳤는데 우리가 이제 산 것이 셀트리온 예, 헬스케어를 제가 우리가 끊임없이 사서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추천하고서요. 그죠? 여기서 매수 추천하고 여기서는 끊임없이 사줬습니다. 전문가님, 나 3천만 원 질렀어요. 그때부터 우리 일원이 10대를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좋다. 저는 1천만 원 샀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상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우리 일원들이 지금 상한가를 좋은 종목으로 상한가를 부실 종목은 저희들은 안 샀고요. 상한가 세계가 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그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들이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간다고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은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거듭 촉구하면서 대북 수혜주들이 오늘 급하게 이제 부산 산업이라든지요. 그렇죠? 또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북 수혜주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얼마나 더 갈지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대북에서 어떤 그죠?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아마 지금 그 유튜브 방송에 북한 출신들의 그 방송 들어보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같은 경우 식량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의 어떤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바로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이 심각해서 북한 경제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8월 붕괴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1탄으로 나간 것이 곡물 수출 금지를 결정해서 막아버린 것이 이제 베트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하고 태국도 쌀 수출 금지를 한정적으로 내렸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건 쌀보다도 이제 밀가루, 밀이니까 밀 수출을 갖다가 러시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도 밀 수출을 중지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예, 그런 것을 가져오기 어려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지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굶주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 이런 걸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을 몰라갖고요.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사요. 지금 그건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각국에 일단 뭐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행길이 셧다운 됐잖아요. 그럼 항공주, 여행주, 관광산업 이런 것도 뭐 롯데관광이라든지 무슨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거는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올라가봤자 반등파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금리,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자꾸 은행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계가 있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증권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앞으로 증권주는 그죠?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걸 매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고요. 또 오늘도 우리 종목을 지금 오전 오후 진단하는데 새로운 회원들이 한 분은 400종목, 한 분은 100종목. 그냥 저 주도주라는 건 한 개도 담아보지도 못하고요. 전부 그냥 두 종목은 정지돼가지고 그저 팔지도 못하는 이런 종목이 뭐 지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 또 한 분은 또 뭐, 또, 예. 또 몇 종목이더라. 그분도 지금 뭐야, 한 200종목 되나요? 아,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사가지고, 오늘 진단하면서 참, 주식을. 아니, 이런 걸 갖다가 이 좋은 종목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다 와야 돈이 되는 것이지. 전부 부실 종목에 가서 그냥 뭐 150만원 밀마 그냥 전부 사가지고요. 줄줄이 붙들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 그냥 떨어져가지고 막 60% 어떤 거는 76% 손실이 나갔고요. 이런 것들 좋은 종목은 안 사고 전부 그저 바닥에 차트에 바닥 있는 종목만 사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요. 전기차 갈 때 전기차 하나도 못 사보고요. 반도체 갈 때 반도체 한 개도 없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종목에 대한 업황이 어떤 것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업황에 대한 주도주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우리는 뭐, 이거, 얘가, 얘만 나간 게 아니라,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메디아나 오늘까지 나갔으니까, 지금. 아유, 전문가님, 나 안 간다고 잘라버렸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갖고, 벌써 수익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는 또 의료위원이 전문가님, CGN 나가 128% 났습니다.
오늘 떨어뜨렸죠. 그러면 또 나가겠죠. 전문가님 처음으로 100% 넘는 수익을 이제 받아봤으니까 이제 뭔가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잠깐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방송에서 이 얘기 해줬죠. 무슨 얘기를 했나요? 자, 거래량 터지고, 그죠? 거래량 터지고, 그죠? 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어우, 도망가는데 다 도망간다는 거죠. 자,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올라타면 어떡하나? 예, 정배열을 만들면 어떡하나? 강력 매수에서 그냥 들고 가라. 쫙 올라와서 100% 수익 났습니다. 대번에 이러는 거예요. 차트 기법을 몰라서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은 죽어라는데 땅굴로 내려갔고요. 그죠? 들고 오는 것이 무슨 뭐 이상한 종목들 들고 옵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종목 얘기하자니, 그죠? 누군가는 또 추천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업에 자꾸, 그죠? 부실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영업이익 하나도 못하는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끊임없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400종목 들고, 430종목을 들고 오질 않나? 그죠? 이거는 뭐예요? 좋으면 그냥 그죠? 수많은 종목이 막 7, 80%씩 막 손실 나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복리 함정에 걸린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자, 90%를 빠지게 되면 얼마예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90% 빠지게 되면 900%가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80% 빠지면 얼마 올라가야 돼요? 400%가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아, 100%도 못 내서 다 잘라버린 사람들이 400%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부실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가지고 다, 그죠? 굉장히 어렵고요. 또 보험주들 있죠. 마냥 많이 들고 오는 것이 한화 손해보험입니다. 그냥 줄기차게 떨어져가지고요. 아유, 전문가님 끔찍합니다. 손실이 막 78%. 그죠? 어떤 사람은 86%. 이게 지금 뭐요? 영업이익도 못 내고 지금, 그죠? 줄기차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기관 외국이 다 도망가고, 개인들만 본전 찾겠다고 지금 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들을 자꾸 산다는 거죠. 이미 업황이 갔어요. 그게 무슨 종목이죠? 보험주. 또 뭐죠? 건자재주. 이런 것들은 지금 업황이 다 끝난 종목들이에요. 당분간 오기 힘들죠.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을 때 엄청나게 갔던 종목들을 지금 다시 산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따라서 그런 종목이 차트가 바닥이라고 사면 괴로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자, 이런 것들을 공부가 안 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하나씩 제대로 배우고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제가 팁으로 드린다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혜가 난다고 해도 부실 종목으로 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죠? 실적이 앞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뭐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도 오늘도 상한가 갔나요? 상한가가 아니라 그냥 연속 상한가 가도 제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와서도 얘는 임상 1도 진행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요. 거기다가 또 뭐죠? 자, 유벌도 다 까먹어서 이제 뭐 있습니다. 예? 예? 뭐 해야 돼요? 감자 아니면 증자하지 않으면 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돈 까먹는 종목 살까요? 좋은 종목 사도 아까 메디아나 같은 경우 그죠? 100% 나갔지만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그죠? 어디 적자가 하나 있나요? 영업이익도 지금 35억에서 59억으로 늘어나면서 8억, 18억, 11억, 26억, 22억 꾸준히 증가하고 ROE도 성장 속도가 7점에서 6.95, 15.86. 자, 영업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본총계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라는 걸 믿고 갈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유, 전문가님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니까 떨어져도 불안하지가 않은데요.
부실종 먹으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깡통 나는 거 아닌가,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 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시라. 자, 오늘 정세균 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한마디 있죠. 초중고 온라인 계약이 이제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연습하고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12월 3일로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으로다가 일주일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혜주가 뭘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투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마지막 팁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반드시 찾아서, 예, 분할 매수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욕심내서 왕창 그저 그냥 쓰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어떤 것이 팁을 드릴 테니까 제발 업황이 가지 않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아파하지 말자. 정석으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자, 진단이 어려운 사람들, 종목에 대한 잘못된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신 부탁합니다. 땅굴로 내려가는 종목들 제발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차트가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